자, 18번까지 했었죠? 지금 19번. 주택법령상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을 해야 되죠? 리모델링 진단,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안전진단.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적 및 세대 증가를 위해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예요?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하여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안전진단 기간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사협회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기간이 좀 틀린 부분이 있네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이상이 있다고 평가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유 규모의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서 결정한 경우에는 중축형 리모델링 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법을 이용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형 리모델링 허가한 후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형 리모델링을 하게 허가한 후에. 자, 다섯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실시하는 그 비용 전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간은 이렇죠. 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세 가지인데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20번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전원이었죠, 아까. 전 시간에. 전원이 해야죠, 전원. 5분의 4이 아니고 전원이 해야죠.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할수 있고,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설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의 주택조합이나 소유자는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선정할 수 있죠. 이에 유찰 경우에는 할수 있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네요. 그죠? 여기 틀린 방법이 되겠네요. 틀렸죠? 3번.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서를 작성. 이것도 틀렸네요. 시도지사 아니라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고요. 4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있어서 일부 공용 부분 면적을 전유 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권리 변동이 있다, 없다? 권리 변동 개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권리 변동이 없죠. 그죠? 이것도 틀린 얘기네요. 자, 5번.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 비율은 공사기간 방법 적혀있는 동의서를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옳은 지문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소유자 전원을 받아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21번 가겠습니다. 21번.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 틀린 지문 찾는 거죠. 자, 리모델링은 뭐죠? 단지별로, 뭐예요? 동별로. 그래서 해야 되죠. 단지별로, 동별로. 그리고 10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와 각별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0% 이상의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그죠? 몇 프로죠? 여기가 50%가 되겠죠. 50%. 자, 3번.
리모델링 주택 조합 등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합이에요. 조합이 하는 경우는 그죠? 75%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75% 동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내력배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친 행위가 아니어야 되죠. 세대를 합친 행위가 아니어야 되죠. 자, 다섯 번째 설립인가 사본은 조합이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틀린 질문은 여기가 75%이고 동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합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내력벽을 초과해 세대 합친 행위는 안 된다라는 거지까지 여러분께 질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22번 이것도 옳지 않는 건데 옳지 않는 것. 자, 보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조계획상 중축 범위의 적성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정성을 먼저 검토를 의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 안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 수행한 전문기관의 안전성을 의뢰해야 된다. 뭐 옳은 다 지문이겠죠. 1번, 2번에 따라서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출해야 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 사유 없는 경우에는 주택법 관련 법률의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는 안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번, 2번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토의 비용 전부 또는 누구한테 부당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5번은 국토부 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 3번에 따른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하여금 안전성 검토 결과 적정 여부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한 시도 도시계획위원 또는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질문이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질문은 5번 되겠네요. 전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OX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이 옳은 걸 묻느냐, 틀린 걸 묻느냐라고 해서 OX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3번 보겠습니다. 1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도시가밀 이주 수요 집중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에 주민공청회를 해야죠.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이 제시지 아닌 경우는 이거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시도시, 그죠? 도시계획위원회,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5번 특별광역 대도시시장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기본 수립계획은 10년이지만 검토는 몇 년이요? 5년으로 돼 있죠. 5년. 5년마다. 수립은 기본계획은 수립은 10년이고 타당성 검토는 몇 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 되겠고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주택법령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되는 권리변동의 계획에, 권리변동 변경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첫 번째,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변동 명세. 두 번째, 조합원의 비용 부담. 세 번째, 사업비. 네 번째, 조합원 외자에 대한 분양 계획. 다섯 번째, 인가. 주택 조합 설립 인가의 사본이 있는데, 사본은 해당 사항이 없죠. 사본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필요한 사항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해서 시도, 시군구의 조례를 정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리모델링 수립 시의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 부담, 사업비, 조합원 외자에 대한 분양 계획, 그다음에 조례 사항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주관식 97페이지에 있는 부분, 주관식 대업무관리 주관식 9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자, 한참 이게 핫했던 때가 있었어요. 주차장 면적하느라고, 주차장 면적 변경하느라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했고 문제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주차장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죠. 기준점 2014년 12월 17일 이때가 있었어요. 이때 기준점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아파트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몇 년이 기준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7일, 2013년 12월 17일. 제가 현장 관리소장으로 한 3년 차 됐을 때네요. 3년 차. 2013년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지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죠. 이 당시에 이게 문제가 돼서 문제가 지문이 나왔던 거예요. 위에 공동주택이 주민운동시설,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이세 가지를 주차장 변동하고 싶다는 거죠. 이세 가지. 운동시설이 있죠. 단지 도로가 있죠. 보도블록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특히 어린이들 많이 개보사죠. 만약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놀이터가 유명무실해졌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뭘 한다? 주차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 요때 기준에서. 2014년도 12월 17일 기준에서. 각각 전체 면적이 몇 분의 범위 안에서? 몇 분의 범위 안에서? 전체 입지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때 엄청 많이 했죠. 이때. 막다 했죠. 다 대신에 전체 입지의 3분의 2 동의를 받은 경우에 몇 프로 안에서? 몇 프로 안에서? 몇 프로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거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할수 있다. 그래봐야 몇개안 됐어요. 뭐 많아야 20개. 한 17개, 한 15면, 20면. 20면도 많죠. 굉장히 크죠. 20면도. 이렇게 법을 정해준 때가 있었어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또 하나 전체 입주자. 그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죠. 용도 변경 얘기했죠? 공동주택 용도 변경은 뭐예요? 전체 입주자 3분의 동의이죠. 3분의 2 동의. 마찬가지로, 요거, 주차장은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이세 가지, 운동시설이나 단지 도로나 어린이 놀이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의 3분의 2 동의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법을 규정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 단지에서 혜택을 받죠. 지금은 이제 거의 뭐이 기준 다 적용됐기 때문에 사법이 돼버렸죠. 거의 사법이 돼버렸어. 사법 죽은 법이 돼버렸어.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하도 이슈. 2013년도에 때 2014년에서 16년까지 그랬죠. 16년까지 이런 일이 굉장히 일지 했죠. 지금 뭐 사법 돼버렸죠. 거의 뭐다 했으니까 안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공동공주법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대한 설명이나 가로 안에 쓰시오. 행여가 부분이에요. 사업 승인 부분이 아니고 세대 구분형 사업 승인 부분이 있고 행여 부분인데 여기서는 행여 부분이죠. 자, 대수선이 포함되죠. 내례벽 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해당된 거주한 입주자 등의 몇 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요. 몇 분의 1, 그죠?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 밖의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3분의 2. 그리고 대수선을 할 때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고요. 대수선 할 때는 자,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나눠져요. 대수선을 할 때는 이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밖에는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고, 그 밖에, 세대 구분형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에 안전이 없다라고 한 경우에는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전체는 10분의 1, 3분의 1이죠. 전체는 10분의 1, 3분의 1 먼저 기준 좀 닫고, 그 다음에 대수선인 경우와 구분, 그 밖의 경우를 반드시 왜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세대 구분형 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일 경우에는 이 조건, 그 밖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제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해당 동의 2분의 1 동의 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 굉장히 전체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 면적 기준도 있었죠. 그런 것도 10분의 1, 3분의 1, 해당 동의 3분의 1 전체의 10분의 1 요건 다 맞춘 상태에서 대수선이냐, 그 밖의 경우냐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공주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과 증설 규정 중 허가에 관한 사항이다. 숫자를 쓰시오. 뭐가 나와야 된다?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표현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증축과 증설에는 구조 이상이 없어야 되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있었죠? 전유 부분 몇 분의 1? 2분의 1. 해당 동에 2분의 1. 그죠? 해당 동에 얼마예요? 3분의 2여야 되죠. 그리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증축하는 경우가 따로 있죠. 전체요. 이거는 전유 부분이고요. 전유 공유 부분을 이렇게 하고, 전체는 어떻게? 전체 3분의 1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구분하세요. 공유 부분,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2분의 1 동의 이상, 공용 부분은 3분의 2, 전체는 증축할 때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번. 자, 증축 증설에 대한 공유시설에 대한 신고 기준은 신고 기준이에요. 신고 기준 설명은 사용 검사 받은 면적이 몇 프로? 몇 프로? 10%는 10% 신고 기준 10% 범위 내에서 유치원을 증축, 그죠? 유치원을 증축하거나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하죠. 10% 안에서 뭐를 유치원을 증축하거나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있죠. 이동통신군에 중계 설비를 설치한 경우로서 입주자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뭐 한다? 신고 사항이다. 어디에? 증설과 증축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까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봤죠?
건축물 노후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각호의 행위를 한다. 기본적으로 대수선을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증축에 대한 이야기죠. 자, 증축에 대한, 대수선 될 거예요. 증축의 부분을 보죠.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이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15년이죠. 15년. 그리고 조례로는 15년에서 20년이라 되어 있고요. 15년 2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은 몇 프로예요? 기본적으로 30%죠. 그리고 85제곱미터에서는 40%라는 걸 방금 전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 답이 뭐예요? 85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면적은 몇 프로? 기존 세대의 지문에서는 몇 프로 나왔어요? 10%인데 15% 나오죠? 15% 이내에서 세대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조도도 있어야 된다라고. 15%입니다. 15%. 그래서 15년간 숫자로 보면 15년, 15년에서 20년, 30, 80에서 45, 15% 이내에서 세대 증가형 로면을 할 수 있다라고 있고, 여기 하나 더 간다면 구조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수직형 리모델링 허용 요건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란. 뭐 이건 잘 모르더라도 이걸 보면 알겠죠. 이건 잘 모르더라도. 자,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고요.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두 개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3계층을 하는 게 대수선이죠. 그 15층 이상은 몇 계층? 3계층. 15층 이하는 몇 계층? 14층 이하는 몇 계층? 두 계층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죠. 15층 이상은 3계층, 14층 이하는 두 계층으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허용에 관한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 리모델링은 단지별로, 동별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지별로 허가 기준이, 충족 기준이 있었고, 동별로 충족 기준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할 수 가능합니다.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되죠.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서, 전용을 하면서 세대 일부 전부를 부대시설 및 뭐로? 뭐로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이에 따라 1층 필로티 구조를 전용하는 경우는 중축에 초과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는 철거에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뭐예요? 복리시설하고 내력벽의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되죠. 리모델링은. 그 다음에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됐고, 분양은 안 되지만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분양은 안 되고 복리시설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력벽을 통해서 세대 합치는 안 된다. 자, 8번. 자, 주택법령상 입주자 공유가 아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검사를 받은 후 몇 년이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의 구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몇 년이 지났대요? 상가죠? 상가. 자, 중축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합계에 뭐뭐 이내하고 중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야 됩니다.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에는 중축 면적 비율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이유는 뭘까요? 8번. 숫자가 뭘까요? 자. 자, 상가죠, 상가. 주택법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뭐예요? 상가죠. 상가에 대한 기준을 순서대로 쓰라는 거죠. 10년 지나야 되고요. 아파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의 안전에 이상도 없어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야 되죠. 구조 안전에 이상 돼야 되고요. 중축은 10% 이내에 해야 되고요. 어떻게? 중축 면적 비율 범위 안에서 할 수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것도 지문으로 나왔던 거죠. 앞전 시간에 나왔죠. 그래서 상가는 아파트하고 같이
리모델링 하면서 기준점은 사용 검사 10년 이상이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되죠. 구조에. 그리고 면적은 10%, 10분의 1 이상 이내야 되고 중축 면적 비율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기준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시 조합 동의 비율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각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쓰세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아까 몇 프로였어요? 75% 동의. 각 동별로 몇 프로? 50% 동의 기억나나요? 동을 리모델링한 경우 몇 프로? 75%였죠. 그죠? 75%. 딱 답이 나와야 돼요. 75%, 50%, 50%.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50%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번. 조합의 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이상의 동의, 3분의 1의 결의와 각 동의 구분 소유자 동의의 몇 프로? 의결권에 각 뭐뭐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구분 소유자 건에 몇 프로 의결을 받아야 되죠. 인가요? 인가에 대한 부분은 주택 리모델링 조합의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과반수와 3분의 1을 받아야 되죠. 전체 할 때는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와 동의는 과반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을 할 경우는 3분의 2 동의를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11번.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법령상 리모델링 안정성 검토에 대한 설명이다. 안전성이에요. 가로 안에 쓰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뭐에 대해서 하는 자가 건축법 따른 건축심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구조계획상 중축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대통령 정한 기관의 안정성 검토를 의뢰해야 되죠. 뭐에 대해요? 중축 범위니까요. 중축이니까 뭐예요?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자라는 용어가 나와야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을 의뢰해야 되고요. 최대 얘기했죠. 기본 3계층이고 14계층이 2개까지 하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구조도가. 그리고 누가 한다? 이 3개 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원에서 해야 된다라고까지 해서 여러분께서 이걸 쭉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오늘 주관식 거 제거. 다음 주부터는 회계관리에 대해서 문제풀이 들어가겠는데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어쨌든 몸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컨디션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